사단법인 국제장애인 문화교류협회 중앙회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의원이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 서울장애인 합창예술제를 개최했습니다. 이상원 의원은 이번 예술제는 서울 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개회사를 전했습니다. 국장협 중앙회 최국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예술은 장애인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국가를 넘을 수 있는 모든 소통의 언어라며 국장협은 앞으로도 문화공간과 문화예술시설, 프로그램 등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예술제에서는 사랑부, 대길 푸른 초장, 에버그린 합창단 등 8개 팀이 참가해 합창 경연을 펼쳤습니다.